네, 제가 준비한 레슨이 백스윙 쉽게 완성하기인데요. 백스윙을 쉽게 완성하기. 백스윙이 쉽게 완성되지 잘 않잖아요. 근데 이 백스윙을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백스윙을 만들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고 고민은 항상 하시는데 기준이 없어요. 백스윙을 하고 난 뒤에 다운스윙이 잘못된 부분과 팔로우가 뭐 치키닝이 되고 잘안 되는 이 부분만 신경을 많이 쓰지, 이 전초 작업인 백스윙에서는 신경을 많이 못 쓰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 백스윙을 만들 때는 이 백스윙 탑보다는 이 전동작들을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되는데, 이 전동작들은 많이 신경 쓰지 못하고 백스윙 탑만 많이 신경 쓰세요. 그래서 백스윙이 좀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박신영 아나운서는 어떤가요? 백스윙 만들기가? 저요? 굉장히 어렵죠. 어느 정도 올리는 게 맞는 건지도 헷갈리고요. 네. 이 궤도로 올리는 게 맞는 건지, 이 궤도로 올리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그렇죠. 것도 정말 많이 헷갈리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스윙을 만들 때 그때그때 공을 보고 다르게 만들지는 않나요? 느낌대로.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백스윙의 기준이 없으면 느낌대로 만들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백스윙을 어떻게 만들면 좋은지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선은 하기 전에요. 잘못된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네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백스윙을 하실 때 손만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손만 돌려요. 스타트를 하는데 손만 돌려서 이렇게 백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만 돌리게 되면 이렇게 좀 휘청휘청 하면서 스윙의 궤도가 막 여러 번 변하죠. 이렇게. 그리고 손만 돌리게 되면 탑에서도 이렇게 궤도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을 돌리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백스윙을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뻣뻣하게 팔만 올려요. 이렇게 뻣뻣하게 팔만 올리면 약간 상체 전체가 들리네요. 네, 상체 전체가 들리고 회전이 되는 느낌보다는 뭔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느낌이 강하죠. 리버스가 되는 느낌이 강한데요. 이것 또한 한번 공을 쳐볼게요. 굉장히 뻣뻣한데 스윙 자체가 아예 되질 않아요. 여기서 회전이 됐다는 느낌도 없을 뿐더러 이 헤드의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백스윙을 할때 지나치게 안쪽으로 가요. 백스윙이라고 뒤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나치게 안쪽으로 많이 보내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치게 안쪽으로 보냈다가 또 반대로 돌아오면서 많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스윙이 플랫하죠. 이렇게 안쪽으로 가면은 앞으로 올 확률도 굉장히 높아져요. 안으로 간 만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백스윙을 할때 체중이 우측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백스윙을 하면서 체중을 이렇게 우측으로 옮겨요. 이것 또한 회전을 방해하죠. 여기서 백스윙 우측으로 옮겨서 여기서 또 스윙을 뒤로 해요. 빠지네요. 네, 왼쪽으로 체중이 가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백스윙을 하면서 내가 이네 가지 중에서 해당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우선은 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밀리는지, 손으로 하고 있는지, 팔만 들어 올리고 있는지 이것들을 우선은 파악을 해놓고 레슨을 들으면은 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손도 쓰지 않고 백스윙을 하고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제가 전에 이 시작을 할때 테이크어웨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백스윙을 만들기 처음 단계에서 테이크어웨이를 저희가 먼저 하잖아요. 테이크어웨이를 할때 발끝선을 따라오고 그리고 이 테이크어웨이를 했을 때 이 페이스 각도와 내 척추 각도가 맞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CG가 나왔는데요.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손이 발끝선을 따라오고, 그리고 척추 각도가 페이스 각도와 일직선이 될 때까지.
옆에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발끝선을 따라와서 올라갔을 때 내 척추 각도와 이 페이스 각도가 일직선이 돼야 돼요. 평행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테이크어웨이는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때까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꼭 기억해주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저번 레슨 때도 레슨을 해드렸으니까요. 이 테이크어웨이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전에 레슨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슨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테스트를 한 두세 가지 해볼 건데요. 네. 박신영 아나운서 저를 좀 불러봐 주시겠어요? 미모의 장은비 프로. 네? 이렇게 이거 약간 머리 이렇게 흥분하면서 네? 부르셨어요? 이런 네. 거 아닌가요? 제 몸을 한번 잘 봐주세요. 한 번 더 네. 불러봐 주세요. 너무 예쁜 장은비 프로. 네? 이렇게 보진 않죠. 네, 이렇게 골반을 밀면서 이렇게 보진 않죠. 보통 뒤에서 누가 부른다면 이렇게 뒤로 돌아서 골반하고 몸을 전체적으로 돌려서 뒤로 보게 되죠. 네. 한번 같이 해보세요. 이렇게 뒤로 돌려서. 그렇죠.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백스윙 회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내가 좀 뻣뻣해서 회전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본다고 생각을 하고 돌린다면 이렇게 우향우. 거기서 고개까지 돌린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백스윙을 하실 때는 뻣뻣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불러서 볼 때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엉덩이가 튀어나가면서. 그래서 이 동작을 가끔 내가 회전이 좀 부족해진다 하면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테스트 해볼게요. 활 자세예요. 활 자세인데 밑에 활시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른손으로 활시위를 엄청 단단한 활시위를 쥐고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거기서부터 이 등 뒤로 활시위를 끝까지 위로 당길 거예요. 엄청나게 타이트한 활시위가 밑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위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 느낌이 박신영 아나운서 좀 봐주세요. 지금 이 어깨가 지금 안 움직이죠. 팔만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죠. 근데 이병현 프로는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빠지죠. 이게 회전이 올바르게 된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잘 안 되죠. 이게 느낌이 그렇죠. 그렇게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팔만 잡아당기거나 여기서 이걸 할 때 오른쪽 골반이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아까 쳐다볼 때 좀 골반이 밀리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쭉 뒤로 빠지는. 이 느낌을 가져줘야 돼요. 우선은 지금 처음 테스트니까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요. 네. 오른발을 이렇게 뒤로 빼요. 오른발 뒤로 빼고 네. 왼다리에 힘을 딱 주세요. 런지하는 동작하고 좀 비슷할 수 있어요. 네. 거기서 팔을 펴놓은 상태에서 쭉 오른팔을 이렇게 열어요. 그 왼다리에도 힘이 많이 들어오고요. 이것 또한 상체가 열리는 느낌이 나셔야 돼요. 이렇게요. 그렇죠. 지금 느낌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아, 내가 배우기 전에는 어떤 느낌이었는지. 네. 그래서 이 테스트를 좀 해본 이유는요. 근육의 쓰임을 좀 알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의 느낌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나중에 또 테스트를 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백스윙을 만들 때 테이크어웨이도 했고 저희가 테스트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백스윙에 들어가 볼 거예요. 백스윙을 하는데 이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백스윙을 하면서 시선을 너무 잡아놓는다면 리버스가 걸리죠. 내가 공을 너무 쳐다봐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돌아요. 고개가 왼쪽으로 가면서 리버스 피벗이 걸렸죠. 두 번째는 이쪽으로 너무 밀려요. 시선을 이렇게 공 오른쪽을 봐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너무 밀리죠. 이거는 스웨이가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너무 쳐다보면 이쪽이에요. 그리고 공이랑 조금 우측으로 멀어져야겠다, 공을 오른쪽을 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쪽으로 가요. 근데 그 옆에서 보셨듯이 지금 밀리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 시선을요. 고개를 한 15도 정도까지 이렇게 우측으로 같이 돌아도 괜찮아요. 상체도 이렇게 돌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얼굴도 같이 조금씩 이렇게 돌아주시는 게 좋아요. 시선은 공에 있되
고개도 이렇게 같이 도는 거죠. 고개 도는 거 보이시나요? 옆으로 같이 도는 게 이렇게 살짝 미세하게 돌아간 것 같네요. 네, 그 15도라고 해도 굉장히 작은데요. 여기를 얼굴을 꽉 잡아놓고 돌기도 어렵고요. 내가 회전이 안 되니까 우측으로 이렇게 옮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시선이 많이 바뀌는 거거든요. 내가 공을 보는 시선이.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시선은 공을 보되. 이렇게 돌리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백스윙을 하시기가 더 좋으세요. 이렇게 돌리면서요. 그래서 내가 시선을 너무 붙잡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너무 벗어나고 있지 않은지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고개를 이렇게 살짝 돌리는 것도 굉장히 백스윙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테이크어웨이도 했고요. 이 시선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백스윙에 올라가기 전에 하프스윙을 저희가 만들어야 돼요. 제가 백스윙 쉽게 완성하기라고 했는데 이 전동작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프스윙인데요. 하프스윙을 잘못하는 분들은요. 이렇게 해요. 팔만 줄이죠, 이렇게. 몸통이 안 도네요. 네, 몸 안 돌고 팔만 줄이면 하프스윙이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팔만 줄여서 이렇게가 하프스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팔만 이렇게 들었을 때 이 공간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네. 공간이 굉장히 좁죠? 네. 근데 팔만 이렇게 들어서 스윙을 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샷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빨리 내가 공간이 없으니까 클럽이 빨리 내려오게 돼서 컨택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하프스윙도 그렇고 백스윙 탑도 그렇고 절대 팔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몸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가 하프스윙이에요. 아까랑 다른 점 보이시죠? 여기 공간이 훨씬 더 많아졌죠? 네. 아까는 두 배 정도의 공간이 네, 아까는 여기였어요. 팔만 올렸을 때는 공간이 이렇게 작아요. 근데 몸이 아까 우향우 도는 것처럼 해서 팔이 갔을 때는 이만큼 공간이 많아져요. 네. 그럼 내가 여기서 공격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겠죠. 그래서 몸통 기준으로 하프스윙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테이크어웨이 갔다가 몸통 기준으로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백스윙 탑까지 갈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코킹이라는 게 필요해요. 테이크어웨이 갔다가 몸이 돌아서 허리 부분까지 오고 나면 여기서 클럽 헤드가 위로 올라가는 코킹이 필요해요. 거기서 조금 더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해준다면 하프스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테이크어웨이 갔다가 몸이 돌고 코킹.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코킹은요. 하프스윙 할 때 굉장히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코킹은 잘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돌리면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클럽이 열리죠. 지금 클럽 열리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잘못된 코킹이에요. 올바른 코킹은 여기 손목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폭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엄지손가락 뼈 올라오는 바로 위에요. 거기가 코킹이 되면서 까딱 이만큼이 다예요. 여기가 아니고요. 코킹은 여기예요. 아래 위로. 그러면 테이크어웨이, 몸 회전하고 코킹.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하실 때 회전, 탁 소리를 내면서 하세요. 회전, 탁 이렇게요. 이게 약간 몸쪽으로 코킹이 되는 느낌이네요. 체가 몸쪽으로 더 붙는 느낌. 몸쪽으로 붙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가던 클럽이 클럽 헤드가 위로만 올라오면 돼요. 네, 이걸 몸쪽으로 한다고 하면 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좁아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실 때는 회전 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거를 놓치는 게 회전이 되게 필요한데 회전 대신에 손목을 써서 이렇게 회전이 됐다라고 가끔 네, 오해를 맞아요. 하기도 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코킹 동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저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프스윙을 만들어 보세요 했을 때 아까 처음처럼
이렇게 팔만 하시는 분들은 제 손목 한번 보세요. 손목이 이렇게 많이 떠 있죠, 위로. 오. 이렇게 팔만 하면 이렇게 손목이 떠 있어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뻣뻣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가다가 혹은 내가 너무 뻣뻣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다가 팔을 이렇게 접으시죠. 그래서 왼팔이 안 펴져요 하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실 때는 연습을 꼭 연습 스윙이나 연습을 하실 때 입으로 소리를 내보세요. 회전 탁 이렇게요. 회전 탁? 네, 회전 탁 이렇게 소리를 내보시면은 나만의 타이밍도 좀 생겨요. 중간 기준점을 두자면 명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치에서 탁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연습을 하다가 나는 좀 빨리 하는 게 좋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좀 늦게 올라가다가 늦게 할 거야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좀 가지고 있는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연습하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전 탁 이렇게 하고요. 회전 탁? 네, 제가 소리를 내면서 한번 공을 쳐볼게요. 회전 탁 이렇게요. 그래서 그러면은 타이밍이 좀 잘 맞춰질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는 테이크어웨이, 몸통 돌고 탁. 그러면 한 번에 이어지면 회전 탁 요까지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하프 스윙까지 마무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풀 스윙하고 하프 스윙의 거리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지? 거리 차이는 10m 정도 보는데요. 10m가 안 나는 분들도 있고요. 10m까지 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하프 스윙을 했을 때 이 정도 하프 스윙으로 공을 쳐내기는 좀 힘들어요. 컨트롤 샷을 한다고 해도 4분의 3 스윙 정도까지는 하는데 이 하프에서 공을 맞춰내려고 하시면은 좀 급해질 수도 있거든요. 혹시 내가 컨트롤 샷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여기서부터 조금 더 탄력이 붙어서 4분의 3 스윙까지 해주시면 좋아요. 네. 장은미 프로의 네. 하프 스윙과 네. 풀 스윙 한 번씩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줄 수 있나요? 그럴까요? 하프 스윙으로 우선 해볼게요. 네. 하프 스윙 회전하고 탁 올라가는 부분까지. 이 정도가 하프 스윙이거든요. 와. 네. 이게 하프 스윙이라고? 네. 한 130 정도 가는데 풀 스윙을 하게 되면 여기보다 조금 더 올라가요. 조금 더 올라가서. 풀스윙을 하게 되는데 풀스윙 한번 해볼게요. 와 정말 10m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 거의 10m 가까이 차이가 나요. 네. 네, 이게 컨트롤 샷을 하는 거는 아마추어 분들께는 추천을 해드리지 않는데 혹시 컨트롤 샷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을 때는 하프 스윙에서 탄력이 조금 더 붙어서 올라가는 4분의 3 스윙 정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스윙 크기가 네. 정확히 반이 아니라 약간 좀 더 넘어갈 수도 있는 네, 맞아요. 이 원심력도 생기고 회전을 하기 때문에 탄력이 생겨서 내가 스윙을 여기까지만 연습 스윙을 한다고 해도 본 스윙을 하게 되면 여기 어깨 높이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딱 하프 스윙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4분의 3 스윙까지 하신다고 생각하셔도 충분히 여유 있게 스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하프 스윙까지 마무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백스윙 탑 예쁘게 완성시키기였는데 여기서 테이크어웨이, 몸 회전, 탁 올라가서 몸이 조금만 더 똑같은 방향으로 돌면 백스윙 마무리 됐어요. 하프 스윙 만드는 것까지가 힘든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테이크어웨이 가고 몸 더 돌고 탁 올리고 그러면 하프 스윙까지 갔잖아요. 거기서 같은 방향으로 조금만 더 돈다면 백스윙 탑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기준점이 좀 생기시나요? 테이크어웨이 갔다가 몸 회전하면서 탁 그리고 조금 더 돌면 돼요. 그 백스윙을 할 때는 힘을 모으는 느낌이 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잘못된 유형을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돌린다거나 골반을 민다거나 회전을 못해서 팔이 뻣뻣해진다거나 하는 거는 내가 다 백스윙을 들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몸통 회전으로 인해서 탁 코킹을 만들어서 클럽이 위로 올라가서 올라가주고
거기서 조금만 더 돌면 백스윙까지 충분히 쉽게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공을 한번 쳐볼게요. 네. 와. 그러니까 충분히 백스윙을 기준을 잡고 할 수 있는데 이 백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한번 올려볼까 저렇게 한번 올려볼까 자꾸 바꾸다 보면은 기준점이 없어져요. 그래서 회전 탁 조금 더 올라가면 백스윙 탑입니다. 회전 탁 조금만 더 올라가면 백스윙 탑이에요. 거의 하프 스윙까지 한 다 이해를 하면 네. 그 백스윙이 한 90% 이상은 거의 다 완성이 됐다고 네, 90% 이상은 완전히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하프 스윙은 내가 초보자 때 이 똑딱이를 지나서 하는 스윙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모든 스윙에 들어가는 게 하프 스윙이에요. 연습장에 가셔서든 뭐 필드에 나가셔서든 처음에 하프 스윙을 연습을 먼저 해서 내 몸 동작이 어떤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풀 스윙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하프 스윙을 할 일이 없어요. 왜요? 일단 어떻게든 잘 쳐보려고 하다 보니까 네. 풀로 그냥 스윙을 막 하죠. 그렇죠. 근데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필드에 가서 내가 공이 좀 안 맞으면은 작은 거부터 먼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골프는 보상 동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잘못된 동작을 한다면 이에 대해서 잘못된 동작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처음에 제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린 게 테이크어웨이, 몸, 코킹, 조금 더 돌기였어요. 이 순서들이 만들어져야지만 올바른 백스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연습 방법이 아까 테스트도 해봤지만 회전 탁 해서 이 타이밍 찾는 거 네. 이 클럽 헤드가 올라가는 코킹을 만드는 거 탁 해서 충분히 몸이 돌았을 때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연습하는 방법과요. 이 아까 우리가 활시 당기는 것과 이 몸을 여는 걸 해봤잖아요. 네. 제가 레슨을 해드렸으니까 이거를 한 번 더 해볼까요? 한번 복습하는 네, 의미로 복습하는 걸 어떤 느낌인지 레슨을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활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뒤로 엄청 타이트한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고 생각해주세요.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느낌이 어떠세요? 그 견갑골이라고 하나요? 네. 등 뒤쪽에 있는 여기 날개뼈. 날개뼈. 네. 네, 여기가 당기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네. 네. 근데 이 활 자세를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박신영 아나운서도 처음에 이렇게 했거든요. 네. 이 어깨가 올라가면서. 근데 프로들은 누구나 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이 오른손으로 활시위를 당기면서 쭉 뒤로 가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다 열려야 돼요. 이게 상체 회전이에요. 이렇게 하면 팔만 잡아당기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열려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게 뭐였죠? 왼다리 앞으로 네. 하고 오른다리 뒤로 하고 왼다리에 딱 힘 주시고 팔 앞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오른쪽 어깨가 많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 또한 상체 여는 느낌 하는 거예요. 상체 여는 느낌 이렇게 동작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오른쪽으로 체중이 끄덕끄덕 하는 분들은 몸의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왼다리에 딱 힘 주시고 많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 방법을 하는 이유는요. 근육의 메모리를 시켜서 내가 스윙 동작을 할 때 잘 되게끔 하려고 연습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동작이 제가 오늘 알려드린 연습 방법들이 다 이 상체가 열리는 상체가 회전을 올바르게 하는 연습 방법이에요. 그러면 아까 열린 그 방법대로 테이크어웨이, 회전 탁, 그리고 몸이 같은 방향으로 쭉 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스윙 공간이 다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습 방법도 해봤으니까 공을 하나 더 쳐볼게요. 그 저 또한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나면 훨씬 더 회전이 더 가볍고 잘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백스윙 완성하기는 하프스윙에서 중점을 많이 뒀어요. 테이크어웨이, 하프스윙 할 때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그 백스윙을 만들기 전에 하프스윙을 잘 만들어야지만 백스윙 탑을 쉽게 완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즌 중이지만 연습장에서든 필드에서든 연습스윙을 할 때 하프스윙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신다면 백스윙 충분히 쉽게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